지금 완전히 잘못됐잖아요. 지금 한 스님이 목숨 걸고 단식하고 계시죠, 조계사 앞에서. 그거 조롱하고 있어요, 그 지도부들이. 제가 볼땐그 종교인도 아니고 일반인, 그건 읽은 성직자라는 말씀 안 되고 일반인도 그런 짓은 하면 안 돼요. 진짜 몰입배들이 할 짓이죠. 망한 거예요, 여러분. 냉정히 보세요. 그럼 또 이럽니다. 우리가 뭐중 보고 다니나요? 부처님 보고 다니죠? 아니에요. 중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부처님을 여러분이 어디서 봐요? 불상에서 보세요? 어디서 부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못 봐요. 우리는요, 부처님을 누구한테서 보는지 아세요? 사람한테서밖에 못 봐요. 가끔 뭐 짐승도 기특한 짓할 때는 부처님이죠. 근데 우리가 1차적으로 부처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사람한테서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하느님 보여달라는, 아버지 보여달라는 제자한테 나를 보라고 그랬어요. 나 사람을 보라고, 사람의 아들을 보라고. 우리는 사람만 보지 다른 거못 봐요. 하느님을 어디서 봐요? 사람한테서 보지. 사람한테서 사랑의 향기가 안 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안 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토록 이해합니까? 하나님 맛이 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는 공식입니다. 바로 성령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난다는 말을 왜 쓸까요? 사람을 통해서만 우린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보고 다니냐? 부처님 보고 다니지? 우리가 목사 보고 교회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니지? 하나님을 어디서 보는데요? 볼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자연에서 본다고요? 자연도 하나님의 작용 맞죠? 근데 지금 봐서, 밖에 나가서 보세요. 더위, 습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져요. 지금 이런 사랑도 사랑이지만, 이런 사랑 알자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요. 인간 안에서 신성이 작용할 때, 인간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고차원적 사랑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어디서 봐요? 사람한테서 보지. 근데 성직자가 다 타락했고, 망해가는 그런 그 종교단체에서 나는 부처님한테 공드린다. 그것도 욕심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이런 못난 성직자들한테도 내가 공양을 많이 하고, 보시를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는 이뻐해 주겠지. 이게 다 지금 계산 속이기 때문에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망상이에요. 어느 경전에 그렇게 하라고 써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직자가 타락했더라도 하나님 봐서 공덕을 쌓으면 너는 천국 보내준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그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밖에 있는 사람한테 매달려도 안 돼요. 보살도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자리 이타요. 내가 먼저 양심 전문가가 된 뒤에 남 도와주자가 보살도예요. 남한테 매달리지도 마시라고요. 내 안에서 먼저 부처를 찾고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남한테 매달리지 마라.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다. 하느님 보고 다닌다. 그 정도 마음이면 자기 안에서 먼저 찾으세요. 밖에서 찾지 마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때이 사회는 정화되고요. 뭐 요한계시록의 그런 실전적인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자기 안에서 신성을 찾고 천국을 찾은 사람들이 그걸 우연히 이겨내는 거지. 밖에 매달린 분들은 다 날아갑니다. 주여 주여 저 교회에 십일조 많이 했나이다. 쓰레기 같은 그 성직자 밑에서도 참고 버텼나이다. 이걸 지금 주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그런 거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떤 박해를 받더라도 정치가가 임금이 널 죽이겠다고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라고 나는 말을 했지. 그 어디 교회 가가지고 그거 절에 가서 그거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라고 하실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 평소에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라는 사람들이요. 그거를 또 왜곡시켜서요. 원래 현실은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여러분의 길을 죽여놔요. 벼룩한테 너는 여기밖에 못 뛰는 거야. 더 뛰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평소에 계속 세뇌시키면 못 뛰어요. 진짜로. 이렇게 길을 죽여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성직자 따라가야 되는 줄 알고 그래도 못된 성직자라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는 줄 착각하시죠? 하늘이 볼때 뭔지 아세요? 공범이에요, 공범. 공범이 업을 같이 나눠 갖는다고요, 제 업을. 너무 그 성직자가 안 돼서 그제업 같이 덜어주려고 그렇게 보살심으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자기 안에서 답을 찾으시면 이 세계가 그대로 정토가 되는데,
본인들이 나서서 정토를 막고 있으면서 또 성직자 탓만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라고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힘을 부릴 수 있을까요? 따라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함께 정신 차리자. 제 강의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정신 차리자. 좀 이상하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신성의 부처님 자리에 답을 묻고 자명하게 처신하시고 10년 뒤에도 내가 당당할 수 있나 100년 뒤에도 당당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짓만 하시려고 하시면 양심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제 얘기 중에 좀 찜찜한 거는 걸러 들으시고 자명한 거는 꼭 취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